안녕하세요.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방은 수원가정법원 내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우성보호실이라는 방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렇게 약간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마련되어 있어요.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이 당사자인 부모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부모들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여러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또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왔다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. 이혼이라는 것은 협의이혼이랑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이처럼 아이들을 특히 많이 고려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혼에 이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미 양 당사자 간의 협의는 사실상 끝났는데 재판상 이혼, 소송상 이혼을 할 필요가 없을 때 협의이혼의 실질을 가지면서도 형식은 좀 더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정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 조정을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상 이혼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협의이혼보다 절차의 진행이 특히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.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좀 더 간명한 절차를 통해서 확실히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